올해도 국립과학관에서 제13회 과학전이 열렸습니다. 이번 과학전에는 전국에서 168점의 작품이 출품됐는데 결정의 연구를 내놓은 경상남도 진주중학교가 영예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. 우리나라 지원파가 국제사회에서 그 주체성을 차지한 지 20년. 우리의 방송인들은 사명의식에 투철하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역군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. 이날 홍정철 공보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나라 방송 발전에 힘써온 공로자들에게 방송문화상과 감사장을 주었습니다. 경상남도 창원군에 있는 고 장지연 선생 묘소에 뜻깊은 묘비가 세워졌습니다. 장지연 선생은 이른바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망해갈 때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논설을 써서 애국하는 신문인으로서 고든 절개를 보여준 분입니다. 시리아 방송대국, 우리 한번 그날을 생각해봅시다. 국립극장에서는 제2회 연극절 공연이 베풀어져 연극 중흥을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. 이 화면은 국립극단이 무대에 올려놓은 사계절의 사나이 몇 토막입니다. 또 극단 신협에서는 오화섭 교수 번역으로 누가 버지냐 울프를 두려워하랴를 공연해서 절찬을 받았습니다. 한소년단에서는 한강백사장에서 통일의 염원을 담은 통일배 진수식을 올렸습니다. 통일의 염원을 조각배에 실어 북한 동포에게 전하자는 갸륵한 마음들.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 작은 일들이 하나의 전설로 우리의 가슴을 적실 것입니다. 경상북도 청도에서는 북한군의 남파 간첩을 체포하다가 희생된 고 정두표 씨 유가족에게 살 길을 마련해주는 뜻깊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. 이군사령부의 주선으로 문방구점을 비롯해서 아담한 주택까지 갖게 된 유가족들은 잠시 슬픈 사연을 접어두고 뜨거운 동포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. 북한군의 만행을 가슴 깊이 되새기며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갑시다. 북한군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대한의 품에 안긴 이필은 대위가 화촉을 밝혔습니다. 이 대위는 1965년 11월 1일 서해를 거쳐 자유를 찾은 바 있습니다. 신부 김혜옥 양은 방년 23세로 교육대학을 졸업했으며 신랑은 33세로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. 해군 부인회에서는 양지회 후원으로 파월장병과 일선장병을 위문 격려하고 파월장병 가족을 돕기 위한 운동으로 자선바자회를 가졌습니다. 유경수 여사가 참석한 이 자선바자회는 식품부를 비롯해서 수예품, 장식품 등 많은 우수 상품들이 전시되어 일반 고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.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은 파월장병과 일선장병 그리고 장병의 가족을 돕는 데 쓰여집니다.